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일시 휴전안을 전격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기습당하고 헤즈볼라와 교전을 시작한 지 13개월 만으로 양측은 앞으로 60일 동안 공습과 교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연설을 통해 이번 휴전은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군을 쉬게 하고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휴전 방침을 설명했습니다.